안녕하세요, 픽소엘입니다. 보초탈 24화에서는 트러블슈팅을 전개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위험한 함정, 바로 프레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픽소엘 채널. 여러분, 혹시 고장이 발생했을 때 내 예상과 전혀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아 고장을 해결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가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예상을 벗어난 경우에는 고장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위로부터의 압박이 커지고 따라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레임이 무엇인지, 왜 테크니션에게 독이 되는지, 그리고 이를 피하는 방법을 제 경험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레임은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 전략에서 기인합니다.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교 옵션을 줄일 때 고객은 판매자의 프레임에 갇혀 그 제품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구매하러 매장에 들어가면 항상 점원이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테이블 위에 두 가지 모델을 올려놓죠. 쇼케이스에서 여러 모델을 둘러보던 우리는 자연스럽게 점원이 올려놓은 두 개의 스마트폰에 시선이 고정됩니다. 우리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순간이죠. 이러한 프레임 전략은 고객의 결정을 유도하고 구매자로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트러블슈팅 시에도 테크니션들이 프레임에 갇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장비에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간헐적인 통신 에러예요. 경력이 짧은 후임이 점검을 위하여 현장에 들어가려는데 옆에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러 예전에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삼상 메인 파워 전압이 드롭돼서 에러가 발생했었어. 아마 AVR을 설치해야 할 거야. 후임은 자연스럽게 인입 전압의 이상을 의심하게 되고 그 방향으로 점검을 시작합니다. 며칠이 경과된 후에 고장 원인을 어렵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에러의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서버 드라이브에 연결된 통신 커넥터 한 개에서 접촉 불량 이슈가 발생했던 거예요. 이 사례에서 선배가 경솔했냐, 후임이 무능력했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초점이 맞춰지는가입니다. 이처럼 특정한 경험이나 의견에 갇혀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이 바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란 문제를 바라보는 고정된 시각 또는 생각의 틀을 말하며 우리 보조인들에게는 독약과 같습니다. 만약 테크니션이 이러한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면 풍부한 고장 가설 수립을 위한 확장된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편협한 방향성으로 트러블슈팅이 전개되어 자칫 잘못하면 고장 해결이 엄청나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프레임에 갇힌 시각은 다양한 접근을 방해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죠. 더 큰 문제는 나도 모르게 프레임에 만성적으로 갇히게 되면 습관적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경험을 공유하자면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스스로 확고한 트러블슈팅 루틴 탑재하기. 고장이 발생했을 때 자기만의 트러블슈팅 루틴이 확고하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 프레임이 되지 않고 참고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오히려 시야가 확장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의 트러블슈팅 루틴은 문제인식, 스터디, 가설 수립, 계측 점검, 그 다음 가설 증명입니다. 둘째, 잡학다식해지기 위해 노력하기. 귀가 열불수록 남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 쉽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관련 지식이 풍부하다면 외부 의견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트러블슈팅에 필요한 가설을
풍부하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의 의견이나 조언들은 가설 수립 시 명확성과 다양성을 높여주는 비타민이 됩니다. 셋째, 브레인스토밍 생활화하기. 트러블슈팅을 위해 팀원들 간의 툴 미팅이나 보전 회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유용한 아이디어는 수평적인 의사전달 방식과 열린 사고에서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즉,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약 없이 모으는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얻어진 풍부한 가설들을 분류하고 검토하여 적중률을 높이는 과정으로 우리는 트러블슈팅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수집된 주관적인 의견들을 객관화시키는 과정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서로 프레임을 씌우거나 갇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넷째, 의견 교차 검증하기. 동료, 선후임자의 조언을 검토할 때 서로 교차 검증을 통해 프레임을 거두고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교차 검증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나 전공서적, 전기도면, 영상 매체와 같이 이미 검증된 책이나 미디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넓은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되고 해결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트러블슈팅 시 프레임의 함정을 주의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